어느 정도 크기가 볶음용으로 적당한가요? 지금 전복 요거는 지금 키로당 네. 한 20mm 정도 됩니다. 20mm. 이게 좀 먹기가 가장 부드럽고 예? 먹기가 좋죠. 아 그러게. 네. 한 입보다 조금 더 커서 네. 먹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전복 준비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재료는 지금 요즘에 지금 예. 나오는 표고버섯, 예? 생 표고버섯, 그다음에 파프리카, 양파, 그리고 마늘, 고추. 아. 이거 그냥 됩니다.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네 색깔도 예쁘고 씹는 식감도 좋은 재료들을 준비했고요. 네. 자 볶음에 들어가는 양념 재료들은 뭔가요? 볶음에 들어간 거는 네. 일단은 식용유로 살짝 볶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전복 볶을 때 전복에서 특유의 냄새 나니까 예. 이거를 지금 포도주로 할 거예요. 어, 포도주로? 네. 만약에 집에 포도주가 없다면은. 예. 소주도 괜찮아. 소주도 괜찮고 네. 알코올이 네. 들어가면.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볶으면서 예. 알코올 남기 때문에 예. 비린 맛이 제거되죠. 전복에도 혹시나 모를 네. 그 비린 맛을 날려주고. 네. 그리고 양념은 소금과 후추로 할 거고요. 소금과 후추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굴소스. 어? 굴소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굴소스 약간의 뭐 중국풍도 되는데 예. 중국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한국 맛이면서 약간의 중국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 볶으면은. 참기름하고 깨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있으면은 이 볶아놨을 때 이게 잘 안 어울리거든요. 네? 그래서 물전분을 살짝 풀어서 국물 나온 거를 같이 어울리게끔 잘 옮기게끔 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복을 일단 손질했는데 네. 살았는데 아직도 살았네 전복이. 예 지금 네. 아, 신선한 걸로 준비했어요. 예, 전복이 이제 신선한 거하고 좀 신선하지 않는 차이는 예. 바닥이 예? 많이 보인 것은 좀 덜 신선한 거고요. 이게 더 많이 보인 게 신선한 거죠. 이렇게 있으니까 또 신선해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먼저 이쪽을 여기를 먼저 따주죠 이렇게. 자 뒤쪽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좀 예. 넣었어요. 예 이렇게 넣어주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쪽에 잡아주면은. 전복 살만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 오늘은 저희 살만 사용하는 거예요? 내장도 쓸 겁니다. 아, 내장도 사용하고? 네 같이 볶을 거고요. 오, 진짜 깔끔하게 네. 분리가 됐어요 선생님. 네. 오. 자 그렇지만 이제 전복도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복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눈이 있어요. 눈이요? 네. 그래서 요거 눈이거든요. 예. 요걸 좀 뺄 거예요. 이거. 눈. 네. 눈 제거하고 뭐 이도 있다면서요. 요거 이빨이라고 그러죠. 이빨 겸 뭐 눈하고 같이 있어요. 이게. 예. 이걸 빼주는 거죠. 이빨과 눈이 있을 때. 이거 꼭 빼주시고. 네. 빼주고. 예. 요 내장은 다져서 같이 볶을 거예요. 아 내장은요? 네. 근데 혹시 싱싱하지 않으면은 예. 안 드신 게 좋습니다. 자, 이거 내장은 네, 썰겠습니다. 예. 내장도 좋겠어요. 네. 그래도 제주도 가보면 그 전복죽 예. 이렇게 보면은 이 내장을 넣었으니까 색깔이 이렇게 좀 푸른색이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녹색빛도 네. 나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손질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서 요 가운데를 한번 칼집 넣어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어슷썰기. 어슷썰기. 네. 그러면 어슷썰기 하면은 좀 더 크게 보여요. 예. 아, 맞아요. 이렇게 넓게 넓게 써니까. 네. 양도 많아 보이고. 네. 전복이 신선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잘 안 썰리네요. 좀 더 단단한가 봐요. 예, 단단해서. 저희도 집에 이렇게 전복이 세일할 때 예. 구매했던 전복이 있거든요. 예. 냉동해 놓은 거. 예. 그것도 해동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냉동해 놓으면 그거는 내장은 안 드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자, 선생님 이렇게 전복 손질이 다 됐고요. 이번엔 이제 채소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버섯을 이렇게 썰겠습니다. 표고버섯. 표고버섯. 표고버섯 오랜만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게 표고버섯을 이렇게 볶으면은 네. 고기 맛이 나요. 아 맞아 맞아. 이상하게. 그리고 이게 맛있는 그 양념을 잘 이렇게 빨아들이더라고요. 네. 네. 자 표고버섯하고 예. 그다음에 파프리카. 파프리카. 네. 색감도 이쁘고 씹는 식감도 좋고. 또 그냥 같은 크기로 이렇게 썰겠습니다. 네. 네 파프리카. 그다음에 노란색도 있고. 제주도에서도 파프리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선생님의 그 피부의 비결은 이 제주도에서 유기농 채소들, 유기농 재료들이 많이 드셔서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공기 좋은 데서 예. 좋은 거만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부도 좋고 예. 아무래도 노화도 조금 적게 가지 않을까? 천천히 아니, 가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제가 이제 덕담 이렇게 한번 갔으면 저한테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네. 체육회 하면서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었나?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건 많이 드시니까 예. 피부도 좋고. 예. 지금 5년 만에 봤잖아요. 맞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진짜요? 피부가 너무 좋아요. 역시 관리 잘했나 봐요, 제가. 좋은 거만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마늘도 썰고요. 네.
그다음에 청양고추도 썰겠습니다. 청양고추도. 네. 재료가 여러 색깔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화로운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넣고 네. 이걸 이제 볶도록 할게요. 아, 바로 볶는 거예요? 네. 자, 재료 손질 저희가 다 해봤고요. 자, 볶음 양념을 한번 식용유 넣고요. 네. 그다음에 네. 여기서 전복 내장을 넣고 볶겠습니다. 어, 식용유랑 전복 내장이요? 네. 저는 이 과정 또 처음 보는 거라. 참기름 많이 뽑죠? 근데 참기름은 네. 불을 좀 세게 하고 그러면은 빨리 타버리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기름 맨 마지막에 넣는 걸로. 자, 이렇게 식용유로. 네, 내장을 먼저 볶아주고요. 아, 근데 금방 익는 것 같아요. 그쵸? 금방 익죠? 예. 여기에 지금, 일단은 술을 조금 넣을게요. 소도주. 네. 없으면 맛을 쓰셔도 되고, 소주 쓰셔도 되고. 향이 좋아요, 선생님. 네. 그리고 전복도 넣겠습니다. 전복도. 네. 전복 이거 익히는 시간 중요하잖아요. 너무 많이 볶으면 질겨지니까. 이것도 전복은 그냥 1분 정도? 1분. 예. 자. 오. 자, 여기에 소금 조금. 소금 조금. 네. 한 꼬집. 한 꼬집. 그리고 후추. 역시 한 꼬집. 한 꼬집. 네. 여기에 포도주. 포도주. 아까 조금 남겨놨던 포도주 좀 더 네. 넣었어요. 자, 그러다 놔둬보세요. 네. 볶은 거 덜어내게. 자. 전복 볶은 거. 예. 이렇게 그릇에 담겠습니다. 그 채소들하고 같이 또 볶게 되면 너무 질겨지니까. 네. 이렇게 따로 볶은 후에. 네. 자, 이 다음은 어떤 거나요? 네, 참기름 좀 넣고. 참기름 넣고. 네. 그 다음에 요거 채소. 네. 예, 넣고 볶을게요. 채소 넣고. 네. 버섯과 마늘. 네. 고추도 넣으세요. 고추도 넣을게요. 자. 이 같은 팬에 볶다 보니까 이 전복의 그 감칠맛 나는 향이 지금도 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죠 지금요. 지금요 전복에 예. 향기 올라오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바다 향기가. 그리고 확실히 그 포도주 사용하니까 혹시나 모를 그 비릿한 향도 날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채소 넣어주세요. 자, 남은 채소도 다 집어 넣을게요. 여기에 네. 그냥 아무래도 약간의 물을 넣고 볶을 거예요. 그냥. 약간의 물을 넣고. 네. 여기에도 예 소금 네 소금도 한 꼬집 소금 간을 조금 해줘요 네 그러게 그냥 왜 조림 양념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소금 간을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요리를 이렇게 할 때 재료 들어갈 때마다 네. 소금을 조금씩 넣어주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다 넣는 것보다 그 팁이네 예. 채소 본연의 맛이 배니까 또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야채가 좀 익어야 되니까 네. 예. 자, 여기에 물 조금 더 넣을게요. 네. 그래야 물이 좀 들어가줘야. 네. 이게 지금 잘 익어요. 하지 않게, 촉촉하게. 네. 불 조금 줄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이 채소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조금 좀 볶아서 이렇게 넣는 이유는 있나요? 조림하면 다 익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볶아줘야. 네. 이것도 정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복을 같이 먹고 너무 많이 볶아보면 이게 질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볶은 것에 전복이 들어간 거죠. 예. 어느 정도 볶은 후에는 전복까지 넣고 함께 볶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조금 하니까 굴소스만 조금 넣을게요. 굴소스 전복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아주 잘 어울려요. 예. 그리고 굴소스 들어가면 조금 중식 먹는 느낌도 들고 더 깊은 맛이 나요. 예, 맞아요, 굴소스는.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지금 참기름 마지막 네 채소 넣을까요? 네 다 넣어보세요 자 이제 넣습니다 네 그리고 물전분 물전분 그렇게 볼게요 볶음 네. 양념이 이렇게 자작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냥 물도 조금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예, 이렇게 재료에 옮길 네, 정도 옮길 정도 깔끔하게 다 됐어요 깨만 뿌리면은 네 이따가 이제 완성도 하겠지만 끝 자, 또 옮겨 담아볼까요? 네. 순식간에 아주 고급스러운 식사가 요리가 약간, 완성됐어요. 약간 중식 같으면서 예. 좋아요. 코스 요리에 나오는 예. 요리 같아요. 근데 이제 밥 반찬으로 이렇게 예. 먹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러게. 항상 그냥 구이로만 흔하게 먹었었는데 전복을 예. 오늘은 이 표고버섯과 함께 가진 야채와 함께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신선한
파프리카. 예. 그리고 양파 같이 먹자. 이거 그때 제주도 갔을 때 저 이거 먹어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가게에서. 응. 전복볶음도 있었어. 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억 다 하시고. 아, 그때 아. 선생님이 해줬던 요리 중에 이 요리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되게 맛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딱 오늘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에 고급스러운 또 전복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전복 표고버섯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전복 표고버섯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전복은 껍질, 눈, 이빨을 제거하고 내장을 잘라내 굵게 다져주세요. 전복 가운데 부분은 칼집을 넣은 뒤 저며 썰어줍니다. 표고버섯은 슬라이스한 뒤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마늘은 편 썬 뒤 청양고추는 엿을 썰어줍니다. 팬에 식용유, 전복 내장을 넣어 볶다가 백포도주, 전복, 소금, 후춧가루, 남은 백포도주를 넣어 볶은 뒤 그릇에 덜어내주세요. 팬에 참기름, 표고버섯, 마늘, 청양고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 양파, 물, 소금, 후춧가루, 남은 물을 넣어 볶아주세요. 볶은 전복, 굴소스를 넣어 볶은 뒤 참기름, 전분물, 통깨를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전복 표고버섯 볶음이 완성됩니다.